한 제자 여쭙기를 금강경 가운데 사상의 뜻을 알고 싶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상에 대하여 고래로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 많이 있는 모양이나 간단히 실제에 부합시켜 말하여 주리라. 아상이라 함은 모든 것을 자기 본의로만 생각하여 자기와 자기의 것만 좋다 하는 자존심을 이름이요. 인상이라 함은 만물 가운데 사람은 최령하니 다른 동물들은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라 마음대로 하여도 상관없다는 인간 본의에 국한됨을 이름이요. 중생상이라 함은 중생과 부처를 따로 구별하여 나 같은 중생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고 스스로 타락하여 향상이 없음을 이름이요. 수자상이라 함은 연령이나 연조나 주의가 높다는 유세로 시비는 가리지 않고 그것만 앞세우는 장로의 상을 이름이니 이 사상을 가지고는 불지에 이르지 못하나니라. 또 여쭙기를 이 사상을 무슨 방법으로 없애우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상을 없애는 데는 내가 제일 사랑하고 위하는 이 육신이나 재산이나 주의나 권세도 죽는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모두가 정해진 내 것이 아니라는 무상의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며 인상을 없애는 데는 육도사생이 순한 무궁하여 서로 몸이 바뀌는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며 중생상을 없애는 데는 본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부처가 매하면 중생이요 중생이 깨치면 부처인 줄을 알아야 될 것이며 수자상을 없애는 데는 육신에 있어서는 노소와 귀천이 있으나 성품에는 노소와 귀천이 없는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니 수도인이 이 사상만 완전히 떨어지면 곧 부처니라.
이춘풍이 육아의 규모를 벗어나 출가하여 대종사를 배웠고 사례기를 제가 대종사를 배우니 마음이 항울하와 삼천 제자를 거느렸던 공자님을 배운 것 같사오나 원래 불교는 유교 선성들이 수긍하지 아니한 점이 있사와 늘 마음에 걸리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점이 무엇이던가 춘풍이 사르기를 불교는 허무정매를 주장하므로 무부 무군이 된다고 하였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본의가 영겁 타생의 많은 부모와 자녀를 위하사 제도의 문을 열어놓으셨건만은 후래 제자로서 혹 그 뜻에 어그러진 바가 없지도 않았으나 앞으로는 모든 법을 시대에 적응하게 하여 불교를 믿음으로써 가정의 일이 잘 되게 하고 불교를 믿음으로써 사회, 국가의 일이 잘 되도록 하려 하노니 무부, 무군이 될까 염려하지 말 것이며 또는 주역의 무극과 태극이 곧 허무정멸의 진경이요 공자의 인이 곧 사욕이 없는 허무정멸의 자리요 자사의 미발 지중이 허무정멸이 아니면 적연 부동한 중이 될 수 없고 대학의 명명덕이 허무정멸이 아니면 명덕을 밝힐 수 없는 바라. 그러므로 각종 각파가 말은 다르고 이름은 다르나 그 진리의 본원인즉 간난이라. 그러나 허무정멸에만 그쳐버리면 큰 도인이 될 수 없나니 허무정멸로 도의 체를 삼고 인, 의, 예, 지로 도의 용을 삼아서 인간 만사에 풀어 쓸 줄 알아야 원만한 대돈이라.